할렐루야!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것이 구원의 조건이라면 아무도 구원받을 수 없을 것입니다. 연약한 우리를 부르시고 언약의 피를 통해 하나님 백성되게 하신 은혜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출애굽기 24장 1절부터 18절 말씀입니다. 제 24장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명과 함께 여호와께로 올라와 멀리서 경배하고 너 모세만 여호와께 가까이 나아오고 그들은 가까이 나오지 말며 백성은 너와 함께 올라오지 말지니라.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의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전하매 그들이 한 소리로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이른 아침에 일어나 산 아래에 제단을 쌓고 이스라엘 열두 지파대로 열두 기둥을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의 청년들을 보내어 여호와께 소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하고 모세가 피를 가지고 반은 여러 양털에 담고 반은 제단에 뿌리고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인이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보니 그의 발 아래에는 청옥을 편 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산에 올라 내게로 와서 거기 있으라. 네가 그들을 가르치도록 내가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을 네게 주리라. 모세가 그의 부하 여호수아와 함께 일어나 모세가 하나님의 산으로 올라가며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기서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기까지 기다리라. 아론과 훌이 너희와 함께 하리니 무릇 일이 있는 자는 그들에게로 나아갈지니라. 모세가 산에 오르매 구름이 산을 가리며 여호와의 영광의 신의 산 위에 머무르고 구름이 엿새 동안 산을 가리더니 일곱째 날에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시니라. 산 위에 여호와의 영광이 이스라엘 자손의 눈에 맹렬한 불같이 보였고 모세는 구름 속으로 들어가서 산 위에 올랐으며 모세가 40일 40야를 산에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은 언약을 맺기 위해 모세에게 너는 아론과 나답과 아비오와 이스라엘 장로 70명과 함께 여호와께로 올라와 멀리서 경배하고 너 모세만 여호와께 가까이 나오고 그들은 가까이 나오지 말며 백성은 너와 함께 올라오지 말지니라 고 말씀하십니다. 이처럼 모세를 이스라엘과 하나님 사이의 언약의 중개자로 역할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이들은 모세를 통해 전달받은 대로 하나님께 나아가지만 가까이는 가지 못하고 멀리 서서 경배해야만 했습니다. 아무도 시내산에 올라오지 말라고 금지령을 내리셨던 하나님이 아론과 나답과 아비우 그리고 이스라엘의 70장로를 부르신 것은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 증인이 되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게 하기 위해서이기도 하지만 1절 말씀처럼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모세를 더 가까이 나오게 하고 다른 사람들은 멀리 서서 경배하게 합니다. 이처럼 누구나 다 여호와의 산에 오르게 허락된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차별이 아니라 구별입니다. 본래 인간은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그 누구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 깊고 친밀한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것은 은혜입니다. 왜냐하면 이 일은 바로 우리를 대신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죄의 장벽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신앙의 깊이를 따라 모세처럼 가까이 나아갈 수도 있고 그러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가까이 서 있든지 멀리 서 있든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경배받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존전 앞에 한 발자국씩 더 가까이 나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산에서 내려온 모세는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율례를 백성에게 전합니다. 그리고 백성은 그 말씀을 듣고 한 마음으로 준행하겠다고 반응합니다. 이것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다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이 믿음의 결단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되게 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유대한 계획과 역사하심은 우리의 순종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말로도 반문하지 않고 한 목소리로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이것이 말씀을 들은 자의 태도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성도는 현실과 하나님의 말씀 사이에서 머뭇거리는 자가 아닙니다. 그 길이 고난의 길이라 할지라도 말씀대로 사는 자들입니다. 계속해서 모세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이른 아침에 산 아래에 제단을 쌓으며 이스라엘의 열두 지파로 열두 기둥을 세우고 청년들을 보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립니다. 그 피의 반은 제단에 반은 백성에게 뿌려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피의 언약을 세웁니다. 이때 다시 한번 언약서를 낭독하며 백성들은 다시금 그 말씀에 준행하겠다고 서약을 합니다. 모세가 이렇게 말씀을 기록하고 다시 한번 서약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의 운명을 좌우하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말씀을 가슴에 새겨야 순종의 삶을 살 수 있고 그렇게 살아야 언약 백성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날마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마음에 새기십시오. 새겨진 말씀대로 삶을 살아가십시오. 이것이 언약 백성의 삶의 모습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아는 게 믿음이 아니라 순종하는 게 믿음입니다. 계속해서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우 그리고 이스라엘 장로 70인은 하나님의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과 언약을 축하하며 하나님을 보면서 함께 먹고 마시는 영광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19장에 적군을 금하셨던 것과 1절 2절에서 오직 모세만 나오게 하셨던 것과 대조적입니다. 언약을 맺기 전에 철저히 막으셨던 하나님께서 언약을 체결하고 나서 그들의 접근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었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이 둘 사이에는 모세와 같은 중개자가 여전히 필요합니다. 이것은 이후 대속죄일에 한 번 제사장만이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모든 간격이 사라져버렸습니다. 언약의 피를 통해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누리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매일 주님의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며 우리는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야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축하연을 끝내고 계명을 돌판에 친히 기록해 모세에게 전달하기로 하셨습니다. 이는 말씀을 세세토록 보존하고 백성이 그것을 배워 영원토록 지키게 하기 위함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도 같은 이유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성도답게 살지 못하는 이유 중에 가장 큰 것은 바로 말씀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기를 쉬지 마십시오. 말씀이 우리의 빛 되심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이 일을 위해 모세에게 다시 시내산 정상에 오를 것을 명하십니다. 시내산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했으며 6일 동안 구름으로 가려졌습니다. 모세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렸고 일곱째 날에 구름에 가려진 산 위에 올라 40일 동안 머물게 됩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올라왔지만 6일 동안 더 기다려야 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뜻이지만 아무것도 들리지 않는 침묵의 시간을 보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부르셨으면 반드시 응답하실 때가 있고 이루실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인내하십시오. 신뢰하십시오.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는 가장 적절할 때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응답받기에 합당할 때입니다. 그렇게 사항보다 하나님의 음성을 더 신뢰하십시오. 뿐만 아니라 이런 과정을 통해 다음 세대 지도자인 여호수아가 세워줌을 보게 됩니다. 여호수아는 모세의 모든 사역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시는지도 보았습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는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해 세워집니다. 그렇게 우리의 다음 세대 앞에 본이 되는 믿음의 선배로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참된 예배자로 설 뿐 아니라 말씀을 잘 보존하고 전수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또 말씀을 통해 확인합니다. 오늘 하루도 참된 예배자로 서게 하시고 언약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순종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능력으로 결코 정결케 될 수 없음을 알게 하시고 오직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며 오늘도 주의 은혜 안에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